네, 네. 1892님, 남자분이신데요. 음흠. 친구가 요즘 브이로그 찍는다고 카메라를 들고 설치입니다한 네. 번은 술 마시는 테이블에 카메라를 뒀는데, 제가 실수로 카메라를 쳐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음흠. 액정이 나갔는데, 브이로그 찍는 친구가 새거 물어달라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음. 이거 진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요? 음. 아, 브이로그 찍는 친구의 카메라를 쳤는데, 이분도 네. 약간 조금 그게 꼴보기 싫긴 하셨나 보다. <laughs> 설친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 그러겠다요 대충 딱 보면 그냥 남자 둘이 앉아서 <laughs> 나 카메라 샀으니까 네. 이거 찍자 네. 그럼 그래 뭐 어떻게 하면 돼 하다가 아 이런 점, 경험 있으세요? 주변에서 이런 거를 하는 애들 꽤 있어요 아 땡튜브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아, <laughs> 응. 잠깐만 하시는데 음전 응. 아 응. 브이로그는 안 하니까 아뭐 하세요? 저는 그냥 뭐 토크 같은 거 이제 이상한 얘기 어떤 어, 이상한 지저분한 거? 얘기들 뭐양한 어. 거야?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놀리면서 얘기를 한다고? 어, 아, 저는 그냥 뭐 저한테 안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laughs> 네. 아무래도 친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새로 구매한 카메라기 때문에 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아, 요즘 또 4K 이런 것 때문에 화질이 맞아요, 높아요 맞아요. 화소가 네. 가격이 비싼데. 맞아요.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요. 반반반 반, 반 갈라서 아, 내가 떨어뜨렸는데 왜냐면은 브이로그를 찍는데 솔직히 출연료 주체는 많잖아요. 안 주죠. 나와 먹는 걸 공유하려고 하다가 한 거니까. 네. 아무튼 저는 반 부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을 부담한다? 네. 본인 반 부담하는 거예요? 네. 어, 말 100만 원짜리 50만 원 준다고? 그렇죠. 카메라 뭐 쓰세요? 저는 카메라 안 쓰는데. 뭘 하세요? 그냥 다른 이렇게 방송 장비로 쓰는데. 아, 아 회사가 있어요? 아니, 사연하면 안 될까요? 아, 우리? 네, 저는 영국에 이일침 제가 진짜 잘못한 건가요? 예, 진짜 잘못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물어줘야 돼요. 아, 네. 예. 어떻게 땡을 치시든가 뭐둥댕을 네. 치시든가 뭐 하나 치셔야 돼요. 아, 네. 아. <laughs> 아, 네. 어, 아, 그렇군요. 정신이 너무 없어 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네. 제 음. 질문이 좀 많아 가지고 네.